소리 나겠지?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쇼 챔피언 끝나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내일은 스케줄이 많이 없어서 편집을 거의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하고 올리면 돼요.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을 와장창 사왔습니다. 편집하는 거 보면서 이거 먹으려고요. 아, 마이크 샀다고요. 마이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이거를 하다가 내가 아예 녹음을 못했다고. 제대로 끼워준다고. 이것도 만약에 안 들어가면 그러려니 하세요. 이거 저번에 먹었었는데 그때 먹었을 때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은 이렇게 맛있지? 아이스크림 버클 먹어야지. 그냥 안에 솔트 캐러멜 맛이라서 안에 오레오가 담뿍? 오레오 편집을 해야 합니다. 지금 BGM 깔고 있는 중. 이건 제가 활동 목표는? 예전에는 진짜 먹는 영상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좀 괜찮아요. 좀 브이로그 나오고 컴백해서 영상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건 착각이야. 이제 5월 초인데 벌써 덥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자는데 지금 창문을 열었는데 되게 서늘하고 좋아요. 오레오가 진짜 단풍. 이건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는 또 생각나는 맛이에요. 또 생각. 그리고 부드러워. 이거 한 통은 진짜 저한테는 그냥 컵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1인용 그거 같아요. 1인용이지. 한 번에 떠먹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안 덮으면 1인용이에요. 한 번에 먹으면 1인용이라고. 염색에 대해서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머리 많이 상하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보라색 머리가 은근 머리 안 상합니다. 왜냐면 트리트먼트랑 섞어서 하는 거라서 오히려 보라색을 입히고 나면 머릿결이 좋아져요. 근데 그 전에 탈색을 최대한 하얗게 해놔야 색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머리색이 염색약을 머리 색깔 시안이 아예 보라색이 아니라 살짝 파란기가 도는 청보라여가지고 파란색이랑 섞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까면 까물수록 블루 색깔이 파란색이 돼요. 주변에서 빠진 색깔에서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하지만 이번 컨셉은 보라색이기 때문에 보라색을 충분히 즐기다가 하겠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민PD는 제가 진짜
재밌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거라서 잠 안 올 때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할 때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찍었는데 편집을 시작할 때는 이제 안 졸고 하다가 아니 잠이 안 오니까 이거를 잠이 안 오니까 편집이라도 할까 이제 편집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졸린 거죠. 그래서 오타가 많아요. 체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이건 제가 활동하던 아직 케이스예요. 근데 확실히 금색깔은 금방 까질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색깔이 금방 까져서 다 떼버렸어요. 근데 그냥도 예뻐요. 아이스크림은 포크로 먹어야 돼. 거의 다 먹었어요. 12시에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있는 건데 목소리 맥고 따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엄청 많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맥고 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엄청 많이 나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어가서 소리가 안 들어. 난리요. 이제 꺼야지. 안녕. 시간이 가서. 와, 다 먹었어. 이제 꺼야지. 안녕. 이건 진짜 1인용이에요. 1인분. 아메리카노처럼 보이시겠죠? 이건 차입니다. 차.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 차로.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니까 그래도 차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약간 부피도 빠진다 해가지고 활동할 때 마시려고 샀는데 그리고 차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부피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먹으면 내 스케줄이 없는 건 아니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곧 꺼지겠네요. 열심히 편집하고 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오늘 새벽에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를 했는데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 곧 샵을 가야 돼요. 이건 초콜릿이랑 그린티. 날씨가 정말 여름에 다 됐어요. 단 거 많이 안 좋아해.
하시는 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이루 지금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결국엔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꺼낸 것은 무엇이더냐? 바로 나뚜루. 생일 때 너무 바빠가지고 나한테 선물이라도 하자 하는 마음에 생일 케이크를 저한테 스스로에게 선물했어요. 좀 무서운데? 잠옷 입고 어제 도착했더라고. 잠이 안 오면 먹어야지. 약간 좀 무서운데? 이렇게 떼질 일이라고? 이거 하나 다 먹는 거 아니야, 나? 당이야. 달아. 달다, 달다. 내 인생도 달아줘라.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죠. 한 시간 누워있다가 애매하게 자는 건 또 못해가지고 그냥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먹자. 저번에 먹었던 건 1인분인데 이건 몇 인분일까? 원래 케이크 한 판 정도 먹으니까 이것도 1인분인가? 당이 차네. 다른 맛인가? 바닐라 맛. 칼로리를 봐버렸어. 잊어. 잊어. 됐어. 두 가지 맛인가 봐요. 여기 뭘로 만들었는지 재료랑 다 써져 있거든요. 뭐 초코 몇 그램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설탕이 있었는데 안 봤어. 몇 그램 들어갔는지.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반은 거뜬히 먹겠는데? 바닐라보단 좋고. 정말 나도 한 것처럼 바닐라가 나오네. 이제 그만 먹으라는 건가? 하이루. 초점 어떻게? 식혜주 끝나고 왔는데 치킨을 시켜서. 그 전에 아이스크림 먼저 먹을 겁니다. 왜 이렇게 들었니? 오레오 아이스크림. 맛있네. 응? 오늘 샤샤가 도입한다 했는데 매콤만 딱 지우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오지? 빨리. 왔어. 치킨이 왔어요. 먹는다.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샤가 브이앱을 틀었는데, 일단 이거 먼저 깔고. 샤면 깔고. 내가. 이렇게 콜라는 안 먹으니까 패스. 진정해. 진정하라 했어. 진정이 안 됩니다. 진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보세요. 알아. 떴어. 아니 지금 이제 키려고. 나는 유튜브 들어봐. 나는 유튜브 영상 찍고 있거든. 기다려봐. 자, 스피커 켰습니다, 선생님. 나도 스피커 켠다. 여러분 미미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반가워요. 저는 이제 막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요? 뭘 찍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치킨을 시켰거든요. 네. 내가 하려고 했어. 그 알림이 뜨잖아. 그래서 니 거 틀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치킨이 먼저 온 거야. 자, 배불러야 돼. 좋아. 나는 먹을 게 없어. 나 매니저님한테 나도 먹을 거 좀 사다 달라 할까? 그래. 뭐 넣고 먹게? 그래, 같이 넣고 보면서, 너는 소통하면서 먹고 난 니 거 보면서 먹을게. 보고 계실 거야. 알았어. 알겠어. 바이바이, 이따 봐. 영상을 틀어볼까? V앱. 감자 시켰어.
유샷이 아주 대화 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볼! 일단 그냥 샤랑 같이 출연하네 이거. 랜선이 요즘 대세던데 이렇게 같이 먹나? 이제 찍어서 먹어. 내 댓글을 못 읽네. 아,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유아야, 보고 있니? 너와 함께 보고 있어. 유아야, 보고 있니? 아, 치킨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내가 댓글 썰었다고. 나 여기 댓글 읽으라고. 읽어! 읽어! 진짜 근데 브이앱하다 보면 빨라서 진짜 못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합니다. 맞아, 근데 진짜 인기 실감이 안 돼요. 진짜 너무 빨리 먹는다. 더워. 다리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다리가 내 손가락만 한데? 확실해? 다리 맞아? 미미랑 커버해주면 안 돼요? 기대해. 침착해. 김미연 침착해. 저도 손녀 얘기 되게 봤어요. 아린이 뽀뽀신 뭐야? 뽀뽀신 뭐냐고. 나
나와, 일로 와. 나도 못해, 뽀뽀를. 너가 해? 우리 아린이의 입술을 네가? 시골 내가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못 본 사이에 좀 왜소해진 것 같아요. 언제 먹어? 침 딱 배고플 때로. 잘 챙겨 먹고 지금 이런 내 다이어트는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샤샤 오빠도 크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연습생 때는 무조건 1인 1닭 했었는데 연습생 때는 안무레슨이 진짜 빡셌어요. 그리고 저녁을 많이 먹고 안무레슨을 하면 먹은 게 다시 도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무레슨 전에는 많이 안 먹습니다. 문제는 끝나고 나서 부작용으로 굉장히 많이 먹는 사태가 발생하곤 합니다. 다리다리. 이제 그러면 큰일이 나죠. 아니 제가 연습생 때 안무레슨을 받고 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무레슨 이제 겨우 받고 나서 이제 같이 연습했던 언니랑 그때 20살 때였으니까 술을 먹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은 마셔야겠다 해서 공원 벤치에서 과자랑 이런저런 사고 쿠르죠 색깔까지 이렇게 파란색 그거 사가지고 막 또 술 못 먹고 잘 못 마시고 마신들도 모르겠는데 막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3분의 2 정도는 마신 것 같아. 그래도 근데 그 취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지하철 끊기 시간이 아니어서 지하철 타고 숙소를 갔어요. 지하철 타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 거야, 막. 먹었던 과자랑 다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가죠. 겨우 중간에 내려서 도저히 못 참겠어. 중간에 내려서 벤치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좀 진정돼서 다시 지하철 탔어. 지하철 타고 또
버스를 탔어야 했거든요. 버스를 탔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진짜로. 그래서 겨우겨우 참고 숙소에서 다 와가지고 다 그때 이후로 와 내가 두 번 다시 술을 먹나 봐라. 두 번 다시 내가 먹나 봐라. 술을 못 마셔서 이 정도지. 술 잘 마셨으면 진짜 지금 입고 있는 무대상들 있잖아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 감자가 더 맛있지 치킨보다. 배가 빨리 부르다니 이럴 수 없어. 아니 배가 이렇게 빨리 부르다고? 거짓말. 내일 방송이 더 쇼거든요. 혹시나 만에 하나 더 쇼가 좀 미미 얼굴 왜 저렇게 부었지? 오늘 미미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와 제가 진짜 사랑하는 껍데기. 치킨에 튀김 껍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껍데기는 먹어. 이거 감자를 거의 다 먹고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진짜 쉴게요. 안녕. 김미연 치킨 다 먹었어요? 유시아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겨다다다다 맨날 당한다고. 너도 당하라고. 뭘 당해. 난 안 당해. 공약 걸어 공약. 아니 공약 브이앱 없는 공약은 공약 없는 브이앱은 시체나 마찬가지야. 해야지. 곧 하자. 미치도록 연습하겠구만 우리. 그래 미치도록 연습해봐요 우리. 아 이 자식.